그만은 못하겠어요. 별 봐. 응? 근사하다. 혜정아. 네? 나 팔 길지? 나 사용해도 돼, 팔. 어, 닭살. 복수를 하면 피해받은 것에 대한 분노가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 복수는 진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난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 쉬지 않는다. 근데 이 남자 옆에선 잠이 온다. 나 이거 따줘. 그만 마셔. 많이 마셨어. 그만 마셔. 야, 너 안 가냐? 나도 이제 문 닫고 가야 돼. 하, 좀 늦게 와가지고 가지를 않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알았어. 미안해. 요즘 뭐야? 누구 지금 나 비꼬는 거지? 아, 내가 그렇게 비꼬나? 야, 조심해. 아니, 얘 좀 어떻게 해봐요, 네? 아, 저도 얘 이렇게 취한 거 처음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려. 자. 가자 우리. 가자. 아 싫어 안 가. 야, 여기 폭파시킬 거야. 나한테 왜 그래?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해줘야 나한테 데꼬지 않았어도 내 인생 이렇게 안 꿀했어. 가자. 아 이거 놓고 이거 놔. 여기 폭파를 시키려면 내일 시켜. 가자 우리. 폭탄도 사야 돼. 자 이리 와보. 너 나. 폭탄은 철물 점에서 사. 가. 아우, 아우, 저 진상을 내가 정말. 아, 정말. 다 언제 치우지? 금액절! 아, 금액절! 아니, 아저씨 뭐예요? 저 안 준대요. 아, 진짜. 뭘 준대요? 누가 달래요? 다들 갔어요? 갔어요. 가세요. 아, 왜 나만 놔두고 갔지? 저기요, 라면 있어요? 아니, 자고 일어났더니 출출해서. 안 줄 거예요, 안 준 대신! 너무 자식이 아주 그냥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확 그냥. 아, 이건 뭐예요? 거긴 뭐야, 포도당이지. 무슨 구리당당이겠냐? 술 세다더니 어서 개뻥은 쳐갖고 시급했잖아. 저 쓰러졌어요. 뭐 난 말하고 있어? 안준대가 인투베이션 도구 갖고 와서 그냥 끝났지. 안 그랬어? 어머 뭐 하세요? 아 저 아프잖아요. 아픈 김에 좀 잘라고요. 아우 이 자식은 진짜. 아 여기 송구리 당당. 으이그. 셔. 갑자기 왜 저러지? 저 때문에 팔 아프시죠? 아니요, 그냥 이게 돌리는 거야, 팔. 팔 괜찮으세요? 제 머리 많이 무겁죠. 야, 그 머리였어? 나 무슨 깃털인 줄 알았어. 감사해요, 선생님. 오랜만에 단잠 잤어요. 지금 들어오는 거야? 어. 너 너무 늦게 다니는 거 아니니? 야, 너 무슨 꼭 저 학생 주임 선생님 같다. 선생님,
제가 애 보호자예요.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저번에 비 오는 날 동네 공원에서 어떤 미친 년놈들이 춤추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아니 우리 혜정이가 그런 이상한 사람들한테 걸리면 어떡해요. 그치. 나 갈게.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그래. 하긴 혜정이한테 걸린 애들이 운이 나쁜 거지. 야 나 같이 가. 나야 그렇다 치고 넌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가게 문 닫을 시간 한참 지났잖아. 아휴 사화가 또 진상을 부리고 맙니다. 걘 입국식 땐 빠지더니 늦게 왔구나. 술이 떡이 돼서 데리고 나갔어. 영국인가 뭔가 능사가 착하더라. 키 크고 잘생겼어. 영국에 가도 이상형에 얼핏 맞긴 하지. 티났어? 티났어. 카페 자주 데리고 와. 너만 연애하기 있기 없기. 너 연애하니까 나도 하고 싶어. 이런 게 연애인가? 아, 그 마지막에 온 키 큰 남자. 아, 그 개 닮은 시베리안 허스키 닮은 정윤도 선생님. 그 남자 이름이 정윤도야? 근데 이상하더라. 아니 홍쌤하고 너만 쳐다보더라고. 둘 중에 누굴 좋아하는 거니? 나는 너 좋아하는데 500원 건다. 지금 오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오는 거에 유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밤에 돌아다녀 잠 안 자고. 아니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그래서 다 했어 생각은? 네. 선생님 저 유혜정 선생 좋아해요. 그게 나한테 왜? 선생님하고 유혜정 선생 특별한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특별한 사이라고는 해도 사랑하는 사이랑은 좀 다르고 뭐 남녀관계로 바뀐 것도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조금 멀리 나가긴 했지만 결혼 안 한 사이라면 제가 그 사이에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정이도 이거 알아? 아니, 압니다. 아니, 설마 좋아하는 여자한테 고백도 안 하고 애먼데 와서 먼저 고백하겠어요? 그치. 그게 너 나한테 지금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뭔데? 제가 뒤통수 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두 분이 사귀는 사이란 걸 안 이상 뒤에서 공작 꾸면서 여자 가로채는 그런 놈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로채게? 누가 뺏기긴 한데? 네? 좋다. 남자답고. 남자가 좀 이런 맛이 있어야지. 그런데 말이야.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단 한 번도 뺏겨본 적이 없거든. 혜정이가 매력적인 여자란 걸 너도 알게 돼서 기쁘다. 혜정이가 자신이 남자한테 인기 쩌는 여자란 걸 알게 돼서 아주 좋아. 아니... 제가 그렇게 긴장이 안 됩니까? 왜 긴장을 해? 혜정이랑 나랑 얼마나 견고한 사이인지 알게 해줄 사람인데 네가. 아이 선생님. 잘해봐. 건투를 빈다. 에? 와 허세 쩐다 진짜. 저 자신감 뭐야? 그 남자 여자는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진 모르는 거거든요? 아 뭐지? 이거 시작도 하기 전에 진 것 같은 기분은? 허.
죄송한데요. 강말순 환자 기록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10년 이상 된 자료는 폐기하거든요. 폐기됐습니다. 국일병원 일반외과입니다. 혹시 13년 전에 레지던트로 근무하셨던 김치현 선생님 어디에 계신지 아시나요? 김치현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진료 시작 안 했는데요. 아, 김치현 선생님 후배예요. 진료 전에 잠깐 보고 가려고요. 누구시죠? 13년 전에 이 병원에서 외과 레지던트로 수련하고 계셨었죠. 아, 13년이나 됐나? 근데 어떻게 알아요? 환자 보호자로 왔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안 하고 과장님한테 진료받았을 텐데 절 기억해요? 선생님이 작성하신 거 맞죠? 당신 정체가 뭐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죠? 이런 걸 물어보려면 따로 시간을 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해야지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정식으로 요청하면 만나줍니까? 내가 집도한 수술도 아닌데 왜 나한테 와서 이러십니까? 선생님이 주치의셨고 차트 작성하셨잖아요. 그날 그 시간, 그 수술실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알고 싶어요. 13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수술이 한두 건도 아니고 수술하다 죽은 환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기억할 수 없으면 기억해내세요. 선생님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13년 전 일. 하루도 생각 안 한 날이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 밝혀도 고소 못해요. 의료 공소시효 10년이에요. 지났다고요. 알아요. 과실이 있다 해도 법적인 처벌 어렵다는 거. 하지만 꼭 처벌이 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하는 게 뭡니까? 사과. 진실.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 건강한 사회에서 준수되어야 될 규칙이죠. 아무튼 뭐 난 이 수술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집도한 거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바빠서요. 이거 놓고 갈게요. 잘 생각해보세요. 연락주세요. 좀 화사해 보이고 싶은데요. 저랑 어울릴 만한 컬러고요. 아, 네. 틴트 제품 중에 추천해 드릴게요. 애인 만나러 가시나 봐요. 아니요. 그럼 썸 타는 남자구나. 할머니 만나러 가요. 예쁜 걸 좋아하셔서. 아, 부럽다. 아,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거든요. 아, 제가 샘플 왕창 드릴게요. 할머니 갖다 드리세요. 할머니, 꽃 마음에 들어? 작고 예쁜 거 좋아하잖아. 마음에 들 거야. 아니, 내가 보기 좋으면 됐지 뭐. 할머니도 목걸이 사줄 때 할머니가 볼 거라며.
할머니, 잊지 않아. 할머니가 끝까지 사랑했던 인생, 그 인생 절대 잊지 않아. 아, 나 왜 이렇게 자꾸 혼잣말하냐, 할머니처럼. 남자한테 목매지 마. 세상에 아빠처럼 널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어. 윤도 싸가지 없는 놈이야. 어른한테 건방지게. 내 지아버지만 아니었어도 내가 가만 안 둬. 뭐 그렇다고 아주 내치지 마. 남자는 끝까지 기다리는 여자한테 약해. 기다려주는 척해. 척하는 게 어떻게 돼요? 척하는 걸로 사람 마음까지 움직여야 되는 게 비즈니스야. 전 의사예요. 비즈니스 할 줄 아는 의사지. 한 가지만 파지 말고 유연하게 생각해. 안녕, 모닝. 얼마나 낚시가 싫음 제 도움이 필요할 정도예요? 싫은 건 아니고 지루해. 아버지하고 같이 시간은 보내고 싶고 너랑 있으면 해결되잖아. 아버지 오셨나 보다. 내릴까? 네. 아버지. 아, 후배요. 안녕하세요. 유혜정입니다. 유혜정? 혜정. 들어본 것 같은데. 전에 낚시하다가 전화 받던 그 친구? 아, 그걸 기억하세요? 자, 이리 와요. 우리 같이 걸읍시다. 네. 우리 지웅이 어디가 좋아? 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 맘이다. 할아버지! 뭐냐? 아버지 일찍 오셨나요? 아, 골프 일찍 끝났다. 우리 서우, 할애비가 좋은 거 보여주려고 불렀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꿈 시작되는 거다. 국일 의료 주식회사. 어떠냐?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아니야. 시작이 반이야, 모든 거. 네 아빠랑 나랑 하고 있어. 넌 열매만 따먹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네. 앞으로 할아버지, 아빠, 나, 우리 세 사람 꿈 위해서 살게요. 그래. 누리지? 예, 저 들어가 볼게요. 구경은 해야죠. 어떻게 벌어지는지. 아, 저게 뭐냐? 박스에 국세청이라고 적혀있던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습니다. 소탐배실이라고 그랬어. 나중에 이럴 거에 비하면 이건 껌값이야. 홍 이사장은 이제 끝났어. 부모님은 다 살아계셔? 아직 어린데 뭐 당연히 다 살아계시겠지. 왜 그걸 물어봤지? 엄마 돌아가셨어요. 내 나이가 죽음하고 가까워져서 그랬나 보다. 지웅이 형은 언제부터 지냈어? 역시 매운탕은 직접 잡아서 끓여 먹어야 좋아요.
질문 그만하세요. 애 긴장하잖아요. 어? 너 긴장했니? 아니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됐어. 오, 그래도 됐다. 넌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야. 너 요리는 할 줄 알아? 아니요, 잘 못해요. 그것도 잘했다. 넌 그냥 앉아있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야. 아버지, 닭살입니다. 자, 우리 먹자. 자, 뜨거워 조심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먹어라. 아버지, 잠깐 통화 좀 할게요. 식사하세요. 일 터졌다. 국세청에서 병원 검사 나왔어. 선생님 주식권으로 일이 커졌어.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만 있다가 전화드릴게요. 네. 이거 좀 먹어봐라. 이거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좀 세게 보이고 싶은데 스모키 화장하려면 뭘 사야 돼요? 아, 네, 제가 골라드릴게요. 뭐 고객님, 눈동자 색깔이 너무 예뻐요. 밝은 갈색 눈동자에 어울리는 브라운 섀도우와 블랙 아이라이너 어떠세요? 네, 그걸로 주세요. 포장해드릴게요. 아버지 기사님이 병원까지는 데려다 줄 거야. 택시 타고 가도 되는데. 미안해, 내가 못 데려다 줘서. 아니에요. 물어봐야 되나? 무슨 일인지? 혜정아, 고마워. 아버지 너무 좋아하신다. 그동안 내가 불효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다. 웃지 말자. 잘 보냈니? 네. 어이가 없다. 내가 병원에 해를 끼치다니 믿을 수가 없어. 평생 병원과 환자를 위해 일해왔어. 이거 누가 개입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일이 이렇게 안 좋게 진행될 리가 없어요. 이사회 소집할 거야. 결단 내릴 때가 됐어. 관두실 거예요? 관둬야지. 엄청 좋아하겠네요, 이 일 계획한 사람들이. 야, 이건 뭔가. 너님의 정체는 부두 파이터인가? 참 다양하게 드시네. 나 잘 될 거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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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아 형, 형님. 저희 병원 망하는 거 아니에요? 국세청 나가지고 이거 조사받을 정도면은 신문에도 나올 사이즈지? 이것도 병원 망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실업자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럴 일은 없어. 우리 병원은 절대 망할 수 없는 구조야. 우리가 잘리면 잘리지. 그걸 형이 어떻게 알아요? 나 경제학과 출신이잖아. 이건 분명 뭔가 음모가 있어. 국세청에서 웬만하면 병원 안 털어. 누가 찌른 거야? 아 맞다 맞다, 이 형 의전원 출신이지. 그럼 누가 찌른 것 같아요? 홍 이사장님하고 진 부사장님하고 권력 다툼? 이야, 중대 너. 너 지금까지 내가 본 모습 중에 제일 인텔리전트하다. 형도 욕인 줄 아네. 많이 드세요. 어떡해. 아, 너님은 누구십니까? 와, 형 진짜 줄 잘 섰어요. 아마 교수되실 거예요. 피교수. 피교. 넌 대교. 네? 돼지교수. 많이 드세요. 아, 말이 좀 심하네. 야, 너 뭐냐? 공부 좀 하려고. 그러고 다닐 거야? 여기 병원이야. 아무리 봐준다 해도 지금 네 모습 의사는 아니야. 아니, 반항하는 거야 윤도쌤한테? 그 인간이 뭐라고 내가 그 인간한테 반항해. 그럼 막 살 거야.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는데 돌아온 건 뭐니?
난 언제나 네 편이야. 우린 친구니까. 뭘 그런 당연한 말을. 왜 그렇게 놀래? 내 방에 내가 들어왔는데. 나가려던 참이었어. 얘기 좀 하자. 너랑 나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 신경외과 학회에서 나 본 적 있지. 그리고 피했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을 수가 있어. 신경외과에 여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맞아. 너 본 적 있어. 피한 것도 맞아. 너도 내가 상처겠지만 나도 네가 그렇거든. 네가 왜? 널 좋아했었으니까. 부러워하기도 했고. 네가 친구로 받아줘서 좋았었어. 우린 언나 같고 이 병원에 네가 있는 거 알았어. 너랑 만날 마음에 준비했었어. 준비하고 만났는데도 힘들었어. 준비하지 않은 넌 더 힘들겠지. 계획적일 줄 알았어. 내가 가진 모든 걸 뺏기 위해 이 병원에 온 거야. 왜? 홍쌤만으로는 모자랐니? 너도 그때 알고 있었잖아. 내가 홍쌤 남자로서 좋아했던 거. 믿지 않겠지만 몰랐어. 왜 전제가 믿지 않겠지만이야? 난 네 말은 무조건 믿지 않을 거란 마음으로 너랑 대화한다는 거야? 이 병원에 온 건 너랑 상관없어. 그럼 누구랑 상관 있는데?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여기 온 것 같은데 그 목적이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거면 네 말 다 믿어줄게. 너한테 말 못해. 나하고 관계 개선은 포기하겠다는 거야? 대답 안 하는 거는 예스라는 거지? 분명히 하자. 네가 날 거절한 거야, 지금. 아직도 내가 쓰레기라고 생각합니까? 부탁 하나만 해요. 뭡니까? 그분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전에도 피해를 입혔던 분이잖아요. 누구요? 누구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신 다쳐서 들어오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경외과 유혜정 선생님, 주차장으로 와주세요. 아디오스. 여자 말도 가끔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들 그래? 좋으시겠어요, 선생님. 나중에 언제 한번 시승시켜주세요. 보스 인적사항 적은 기록 줘. 그건 왜요? 고맙다고 말하려고요?
학생은 그 차 봤어요? 우리 다 구경 가요. 아무리 자본주의 시대라지만 자본의 청렴성에 대해서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나 같으면 조도 안 갖는다. 나도 조도 안 받는다. 없는 국번이라는데 이번 기록 주세요. 보호자 전번 있잖아. 그것도 없는 국번이겠죠. 흔적을 남기겠어요? 아, 저걸 어쩌지? 저 주세요. 자본의 청렴성에 대해 얘기를 하지는 말든가. 뭐가 그렇게들 재밌어요? 쌤, 우리 유쌤이 환자한테 스포츠카를 선물 받았잖아요. 그것도 외제차. 정인도 선생님 어딨어요? 아, 선생님은 정인도 쌤밖에 관심이 없다니까. 오실 거예요. 호랑이 왔다, 호랑이. 김진환 환자 수술 준비 잘 돼가요? 네. 구내식당 점심밥은? 나중에요, 볼 게 있어서. 그렇게 좋냐? 뭐가? 여기서 당할래, 나가서 당할래? 외래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나 걱정해 주는 거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놔. 왜 나만 혼자 좋아한 것처럼 미친년 만들어? 내 감정 뻔히 알면서. 내 감정 잘하는 거 다 알면서 선배는 입으론 가라고 하면서 눈으론 붙잡았어. 이거 내 착각이야? 그래. 너한테 잠깐 끌린 적 있었어. 근데 아주 잠깐이었어. 그리고 나도 좀 억울한 게 너도 나만 바라본 건 아니지 않냐? 날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 사랑하니까. 하지만 우리 가족을 모욕하는 건 못 참아. 좋아. 네가 그동안 나한테 당했다고 생각하는 모욕 뺨 맞은 걸로 퉁치자. 나도 너한테 미안한 마음 있었는데 이제 좀 홀가분해질 수 있겠다. 이걸로 퉁칠 만큼 내 사랑은 가볍지 않아. 그럼 뭐 어쩌자고. 선배는 항상 상처 많고 자기성이 단단한 여자한테 끌려. 혜정이 사랑한다고? 그거 사랑 아니야, 컴플렉스지. 내가 선배 컴플렉스 다 날려줄 거야. 이제 심리 분석까지 하냐? 삐뚤어질 거야. 진짜 삐뚤어질 애들은 선전포고하고 삐뚤어지지 않아. 세상이 틀렸어. 이런 세상에서 똑바로 살려면 내가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 어떻게 혜정이 같은 애가 사랑받고 신분세탁해서 떳떳하게 살아? 너야말로 유혜정에 대한 컴플렉스나 날려버려. 네가 봐도 매력있지. 뼛속까지 귀족인 넌 이거 재고 저거 재느라 시도도 못하는 일들 다 해내잖아. 게다가 이쁘고. 예쁘고? 제대로 씌었구나 네가. 예뻐. 너보다 예뻐. 돌겠지?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난 너 잘 알아. 어떻게 하면 네가 상처받을지도 잘 알고. 어설픈 심리 분석 나한테 하지 말고 너 자신한테나 해. 여전히 흥미 없지만 형제 같은 건 있어. 딱 거기까지. 너 분 풀릴 때까지 분은 다 받아줄게. 네 말대로 내가 착각하게 한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래도 다음부터 뺨은 때리지 마라. 기분 더럽다. 선생님? 왜? 차 말이에요. 왜 있잖아요, 그 보스가 준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돌려줄 방법은 없고. 병원에 기부할까봐. 병원에서 스포츠카를 어디다 써요. 그냥 선생님이 타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주의라서 안 내키는데? 저는 세상에 공짜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달라긴 뭐하고 한 번만 태워주세요. 선생님, 저도 한 번만 태워주세요. 제가 평생 외제차 탈 가능성 0%인데 여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 간다는 건 정말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선생님. 평생이란 말에 졌다. 괜찮다니까. 아우, 글쎄 제가 안 괜찮다니까요. 맛있는 댐 칠게. 선생님만 공짜 싫어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 쌤이 좋아하는 그 생과일 키위 주스 꼭 사드릴 거예요. 네.
남양주 분원에서 김치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전화로 하라니까 굳이 만나야 된다는 이유가 뭐야? 이거. 이게 뭐야? 그 원장님 남양주 분원에 계실 때 집도한 수술 환자 보호자가 찾아왔더라고요. 젊은 여자였어요. 10년도 더 지난 일을 뭘 어쩌겠다고. 뭐 수술실에 있었던 모든 일을 알아야겠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으로도 끝났는데 무슨. 날 알고 있어? 원장님은 유명하시니까 인터넷 검색만 해도 간단하게 나올 텐데. 날 아는데 자네부터 찾아갔다. 아, 돈 뜯어내자는 주작이구나. 그럴 것 같지는 않던데. 돈이 아니면 뭐겠어. 아직도 그렇게 물정을 몰라 어떡하냐.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에 내 사람인 거 확실하게 보여줘. 저, 그럼 본원으로 언제 올려주실 겁니까? 우리 할머니 죽였죠? 당신이 죽였어? 안 보이면 재검 산다고 했잖아. 보안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열람할 수 없는 환자 기록이 샜어. 이기룡 누가 열람했는지 알아봐. 알겠습니다. 이사 왜 안 가니? 가야죠. 두식이 은퇴 선언할 거다. 진명회 때문에 잠시도 못 있을 거야. 여기 계신 어쩐 어떤 분들께서는 지금 우리 병원의 위기가 저 때문에 온 것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일로 제 개인적으로는 배운 게 많습니다. 제 개인의 명예만 생각한다면 이사장직을 물러나 절규.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물러나는 것만이 해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도 변했어? 예전 같지가 않아. 이래서 사람이 늙으면 관직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욕심 많은 늙은이로 변해버린 당신이 안타까울 뿐이야. 내가 욕심 때문에 이사장직을 지켰다고 생각해? 그럼 아니야? 아니, 지용이가 고치한 건가? 어느새 자식 눈치까지 보고 살아. 쟨 자네 자식 아니잖아. 핏줄도 아닌데 무슨... 자식이... 너 지용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이번 일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병원이 세무조사까지 받는 사태까지 불러온 장본인이 책임 안 진다는 건 말도 안 돼. 할 말이 있었으면 이 일이 터져서 됐어야지. 그땐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평소 당신이라면 당연히 이사장 물러난다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버틴다고 할 줄 알았냐? 이번 일 누군가 고의적으로 왜곡 재생산에서 흘렸어. 지금 추적 중이야. 병원 내부 사람이라면 그 목적이 뭔지 알아내야지. 나 판단력 아직 죽지 않았어. 그러니 당신이나 폴싹폴싹 나대지 마라. 그 자식 말 신경 쓰지 마. 무슨 말이요? 아까 자식이니 어쩌니 한 말. 그게 뭐하는 짓이냐? 그런 거 옛날에 다 뗐어요. 사춘기처럼 그런 말에 주먹이나 휘두르시고. 너까지 날 놀릴 셈이냐?
말라. 괜찮으세요? 괜찮아. 넘어진 게 뭐 대수라고. 그게 사색이 돼서 그래. 아버지 건강검진 받은 지 얼마나 됐어요? 그건 왜? 청신경 초종 제거하고 팔로우 계속하고 계시죠? 아, 다 났는데 그 귀찮게 뭐로 해. 아버지! 아버지 귀청 떨어지겠다. 온 김에 검사 받고 가세요. 나중에. 아이, 골치 아파. 그러니까 받아야죠. 지금 검진 받으면 아무 이상 없는데도 죽을 병 걸렸다고 소문나. 이런 상황에서 네 짐작만으로 검사 받을 순 없어. 아까 연설하실 때 발음 두 번이나 꼬였어요. 표정이 약간 찌푸려지면서 페이셜 럼니스 같아요. 아, 아니야. 그 발음이 그냥 센 거야. 표정이 찌푸려졌다니까요.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그리고 몸도 약간 기울어졌어요. 걸으실 때 아탁시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청신경 초종 재발한 건지도 모르잖아요. 검사 받아요, 아버지. 정상범이에요. 왜 맞고 계세요? 어떻게 된 거냐? 홍 이사장, 네가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알았으면 뭐 가만히 있을 양반이 아니죠. 이러다 내가 재단에 조성해놓은 비자금까지 추측해 들어오면 어쩌냐? 그럴 리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 사이즈가 너무 크고 내가 나 압박하고 있어. 어렵겠다, 수술. 제 잘못이죠, 뭐. 아니, 내 잘못이야. 멘토라고, 평생 스승이라고 입천소리만 했지 팔로우 체크를 못했어. 어떡하냐, 이제. 뭘 어떻게 해요? 수술하면 되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선생님 수술을 하니? 잘못되면 나 살 수가 없어. 그럼 누가 해요? 전 못해요. 정인도 선생이 나보다 더 나을 거야. 손놀림도 나보다 좋고 수술발 요즘 최고야. 알려주면 안 돼요. 수술 성공한다 해도 몇 개월간 안정 취하셔야 돼. 이사장 자리 내놓으시라고 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건 아무것도 없어. 저 아버지 결정하실 때까지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 새끼가 주제도 모르고 왜 이렇게 잘해? 딴 말들 하네. 너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냐? 공부를 암만 잘해도 우리 인생은 밑바닥 인생이야. 밑바닥 인생은 니들이야. 네가 지금 힘이 없어서 맞는 줄 알아? 맞아주는 거야. 고하니까. 잘난 척은. 그만해라, 오늘은. 어차피 니들 말대로 다 니들 경쟁 상대가 아니야. 이 새끼가 미쳤나, 씨. 너희들 거기서 뭐 하는 거냐? 그나저나,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있는데. 괜찮니? 괜찮습니다, 원장님.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게 전치 2주는 나오겠는 걸. 2주면 낫는 상처니까 괜찮습니다. 남자가 돼서 너무 앞뒤 생각하고 재는 거 아니냐? 액션 영화 좋아하시나 봐요. 현실은 영화가 아닙니다. 뭐? 앞뒤 상황 생각 않고 사람 패고 감정 오버해서 주위 사람들 위험에 빠뜨리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럼 중2병 걸리신 거예요? 아저씨랑 같이 갈래? 아니, 아저씨랑 같이 살래? 거절입니다. 결혼은 여자랑 합니다. 누가 너랑 결혼을 해? 내 아들 어때? 축하 받고 축하드립니다. 아들하고 같은 직업 갖는 꿈 이루신 거.
왜 여기서 보자고 그랬어? 내 거야? 안 본 새 엄청 자랐구나. 참, 생명이라는 게 무서워. 암세포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열심히 이러는구나. 확실히 이 청신경 초종 내 세포 맞다. 근성 있어. 입원하세요. 수술 안 한다. 어떤 것도 아버지 건강보다 우선될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진행됐는데 수술 늦추면 안 돼요. 지금은 할 수가 없어. 일을 이렇게 벌려놓고 어떡해. 아버지, 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내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강변도로 달려요. 그러다 거기 있는 호텔에 들어가서. 호텔이라니 미쳤나. 그러면 안 되죠. 저희는 뭐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누가 자제야? 피자 먹자 그랬지. 아, 그 호텔 언덕에 피자 잘하는 집 있잖아요. 저 오늘 부잣집 딸 코스프레 하고 있거든요. 뭐요? 문 열어줘야죠. 아 맞다. 너무 좋다. 괜찮은 거예요? 아, 이거요. 아니, 그냥 운전하면 되잖아요. 자꾸 서투리 굴면 제 부잣집 딸 코스프레가 다 망가지잖아요. 전 지금 이런 외제차 한 20대 있는 남자랑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놈의 신데렐라 코스맥스는. 아, 걔는 왜 신데렐라 차 잃어버려가지고 온 세계 여자들한테 왕자를 찾게 만들고. 빨리 가자고요. 한번 가볼까요? 네! 주차장 그 딱 한 바퀴만 도는 겁니다. 왜요? 아니 저희 보험도 안 된 차고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왜 몸을 가르시나. 아, 걱정 마세요. 운전 잘하는데 무슨 사고가 나요? 제가 운전은 잘하는데 그 면허가 없어요. 네? 아니 면허 없는 남자가 어딨어요? 그냥 너무 바빠서 못 땄어요. 내년에 따려고요. 아니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현관호사가 직접 운전해요. 아 뭐야? 아, 내 팔자에 무슨 부잣집 딸 코스프레. 아 멈춰요. 내가 운전하게. 알았어요. 아 근데 왜 승질하랍니까? 아 큰일 났다 진짜. 아 근데 어떡해요. 아 쎄. 야 밥 먹을 땐 밥만 먹자. 응? 어? 이거 유희장 선생님 아니야? 맞아요. 그걸 왜 그려. 너 아직도 만화가의 꿈을 못 버린 거야? 형, 꿈은 버리는 게 아니다. 키우는 거지. 그리고 이건 내 마지막 유적이에요. 맞아, 뒤지기 전에. 짜장 안 먹을 거야. 어, 안녕하세요. 아니, 어쩐 일로. 저 짜장 좀 드세요. 아, 괜찮아. 네. 아, 쟤 죽고 못 산다, 진짜. 너 거기서 뭐해? 어, 선생님. 어. 나보고 쓰는 거야? 아니요. 체크 되나? 어째 표정이 꼭 울 것 같다? 이게 차가 좋아서 그런지 됐다 세게 꽝 하고 때려박았는데 요 정도밖에 안 나갔더라고. 이걸 이런 식으로 놔두면 어떡해. 제가 수리를 맡기려고 했는데요. 계속 당직이라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고쳐놔. 그게 끝이에요? 어. 부족해? 때려줄까? 아, 아니요, 아니요. 수리비 꽤 나오겠다. 그, 선생님이 안 타실 거면 이거 굳이 이렇게 수리를 할 필요가 있어.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수술 들어가 봐야 되는데. 들어와요. 두 사람 다 이쪽으로. 이 환자 수술 정인도 선생이 맡고 유혜정 선생이 어시스트 해줬으면 좋겠어. 누굽니까? 홍두식 이사장님.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사장님이면 온 병원에 관심이 집중될 텐데 전 관심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수술 우리 세 사람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유는 묻지 말고. 사이즈도 크고 뇌관을 압박하고 있어 쉽진 않겠네요. 더구나 재발이라면서요. 완전 제거보다는 레트럴 SOC로 감안만 하고 남는 건 레디오 소절이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완전 제거 시도하는 게 나아요. 레디오 소절이 후에 재발했으니까. 완전 제거? 안면마비 증상 심하지 않으니까 안면신경 살리고 종양 완전 제거하려면 트랜셀 버프로치가 좋아요. 그 수술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안 돼. 안전하게 가. 완전 제거가 아니라면 제가 이 수술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저 뭐 아니면 돈지. 올 월 납땡입니다. 자신만만해 하지 말고 겸손을 가져줘. 이 수술에선. 절 못 믿으시겠다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세요. 못 믿겠다는 말이 아니잖아. 조심해달라는 말이지. 선생님답지 않으세요. 모든 수술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하란 말은 겁난다는 마음을 전제로 깔고 있는 말이에요. 서전이 겁내면 끝인 거잖아요. 수술 시작도 하기 전에 겁부터 주시는 겁니까? 토탈리 무브한다는 게 사실이야? 종양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안전하게 해줘. 또 그놈의 안전입니까? 저도 원칙은 서브토탈 클리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탁한다. 일반인처럼 구시네요. 압력에 부탁에. 그런 정선생이야말로 말 되게 거슬리게 한다. 다른 환자 보호자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말해? 다른 환자 보호자들은 의사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믿죠. 저 믿으세요? 맞고 싶지 않은 환자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라고 한다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다른 수술이 있어서. 이리게이션. 홍 선생이 겁먹어서 저러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뜻입니까? 잘못돼서 모두 원망해 선생님께 돌아올까봐 겁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허세부리는 거잖아요. 겁은 누가 겁먹었다고. 겁내지 마세요. 제가 어시스트 하잖아요. 겁먹지 않게 뒤 봐드릴게요. 잡벽도 있구나. 네. 열악한 환경에서 잡벽은 발전적 인생을 사는데 엄청 도움되거든요. 이거 잘라내야 될까? 네. 자르는 게 좋겠어요. 그래. 정인도 선생 오기 전에 이력죽 서치해봤어. 무슨 축산물 이력제입니까?
실력이 있긴 있더라. 믿냐고 물었지. 의사로서는 믿어.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할까요? 근데 환자 보호자로는 못 믿어. 이 수술 잘못되면 나한테 죽는다. 의사도 사랑하는 사람의 보호자가 되면 나약한 인간일 뿐이다. 행복해요? 행복해. 살아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드디어 먹는구나. 구내식당 봐. 수술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저 절대 이제서 못 물러나요. 신경외과의 유혜정 선생님이 외제차를 선물 받았대요. 라이벌이잖아요. 한 여자를 사이에 둔. 내가 걔 언제부터 알았는지 알아? 근데 아직도 나 썸 탄다. 선생님 손 진짜 커요. 그래?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건 여전하네.